저는 그 양자 역학의 한 분야인 그 양자 정보 과학에서 실험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 분야는 그 양자 역학의 원리 중에 이제 양자 중첩 또는 이제 양자 역 얽힘과 같은 현상들이 있는데요. 그러한 현상들이 잘 나타날 수 있는 물리계를 바탕으로 해서 그러한 양자역학적인 특성을 잘 측정을 하고 또 그것들의 특성이 어떻게 되는가, 소위 결맞음 시간이라고 하는 얽힘 또는 이제 중첩이 유지될 수 있는 시간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측정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서울대학교 물리천문학부의 양자 집적회로 연구실을 이끌고 있는 김도헌이라고 합니다. 이런 그 양자 역학적인 현상이 잘 나타날 수 있는 물리계는 많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초전도 물질도 있고, 이온 트랩이라고 하는 원자들을 어떤 격자에 가둬놓은 그런 인공적인 물리계도 있는데요. 저희 연구실은 흔히 산업체에서 많이 쓰이는 반도체 트랜지스터 형태의 그런 나노 소자를 기반으로 해서 그 안에 있는 입자의 스핀을 가지고 양자 중첩 현상을 측정하고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양자 중첩이라는 게 어떤 물리량이라고 하는 또 물리적인 상태라고 하는 게 그냥 고정돼 있는 것이 아니라 관측을 하기 전에는 그 관측이 가능한 모든 가능한 상태들의 조합 또는 이런 중첩으로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는 원리인데요. 양자역학적인 상태는 서로 간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현상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측정을 하게 되면 하나의 결과값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측정을 할 때마다 어떻게 보면 좀 임의적으로 무작위적으로 이렇게 확률적으로 측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양자역학적인 상태가 우리가 흔히 보는 이런 물건들의 상태와는 굉장히 다르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 최근에는 이런 양자역학적인 상태를 잘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 상태를 한 번에 표현하고 또 연산을 한꺼번에 수행하는 소위 그 양자 컴퓨터라는 그런 분야도 굉장히 각광받고 있고요. 이런 파동의 간섭 현상을 이용을 해서 기존에는 측정이 불가능했던 굉장히 정밀도 높은 측정을 가능하게 하는 양자 계측이라는 분야도 있습니다. 이렇게 소위 양자 기술이라고 하는 분야에 저희는 기초 연구를 수행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서울대학교 물리천문학부 양자집적회로 연구실에 석박통과 4년차 김기호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물리천문학부의 그 양자집적회로 연구실의 석사 수료 과정에 있는 정경훈이라고 합니다. 아, 네. 갑자기? 우리나라에 사실 별로 없습니다. 양자 컴퓨터 연구실이.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연구가 활발하고 앞으로 전도 유망한 그런 양자 컴퓨팅 관련 연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양자 컴퓨팅 실험 연구실이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예. 뭐 예전이랑은 이제 많은 연구실이 달라지긴 했는데, 뭐 저희는 이제 신생 연구실이기도 하고, 뭐 그래서 또뭐 사람들이 좋기도 하고 해서 뭐 군기나 뭐 이런 분위기, 어려운 분위기 전혀 아니고 학생들끼리는 엄청 자유분방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연구를 하고, 또 각자 연구 분야에서는 또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게 특별한 건 아니지만, 뭐, 네. 또 자랑하고 싶은 거라 말씀드렸습니다. 형도 뭐, 자랑 하나 해주세요. 일단 저희 연구실이 그 양자 컴퓨팅 연구실에서 일단 하는 실험들이 굉장히 섬세하거나 정신적으로 뭐랄까 좀 디테일하게 꼼꼼한 게 많이 필요한데, 교수님께서 특히 그런 지도 면에 있어서 논문 지도도 그렇고 상당히 섬세하게 잘 해주시거든요. 그런 면이 좀제 생각에는 장점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대학원생 입장에서 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양자 쪽 플랫폼이 4개인데, 저희는 그 중에 두 가지를 다루고 있고요. 첫 번째는 이제 교수님의 전문 분야이신, 물론 이제 다 전문 분야이지만, 주로 이제 잘하시는 게 반도체 소자 기반의 양자점을 양자 컴퓨팅의 소재로 쓰고 있고요. 다른 거는 이제 다이아몬드에 있는 어떤 NV센터라는 결함을 그 양자점 플랫폼으로 또 사용하고 있어서, 이두 가지 이제 플랫폼을 저희가 사용하고 있고, 지금 제가 이제
하고 있는 거는 두 번째 말씀드린 다이아몬드 기반의 결함 MV센터라는 물질을 가지고 이제 그것을 큐빗으로 사용을 해서 양자 컴퓨팅이나 또는 이제 양자 센싱 쪽으로 응용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선배분이 얘기하신 대로 그 다이아몬드랑 반도체 소자 기반의 두 가지 플랫폼이 있는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이제 다이아몬드 기반으로 하는 그 연구에서 나오는 신호가 있거든요. 근데 그 신호를 이제 분석을 할 때 여러 가지 알고리즘이나 컴퓨터 뭐 다른 플랫폼 같은 걸 써서 분석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교수님께서 제안하신 게 딥러닝이나 머신러닝으로 이제 그 신호 분석을 하는 걸 한번 제안을 해보셨고 그런 연구 결과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분석을 하거나 그런 알고리즘 측면에서도 컴퓨터 특히 딥러닝 그쪽을 많이 접목을 해서 그쪽으로도 생각하고 있고 저는 이제 그런 주제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하실 것 같아요. 네, 교수님께서도. 하나를 굳이 이제 또 좀 생각해서 말해보자면 교수님께서 드럼을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오, 좋은데? 네, 드럼 연주한 어떤 그런 음악 관련된 영화 중에 위플래시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교수님이 굉장히 좋아하신다라는 얘기가 내려오고 있죠. 그건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런 해석을 할 수는 없는데 그냥 그런 말이 있었어가지고 네, 그런 게 있어서 네, 그거를 이제 잘 매치는 안 되는데 네. 그렇다고 하시면 해석은 이제 듣는 분들이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구 분야를 그동안에 굉장히 다양하게 바꿔온 편에 속하는데요. 이제 과거에 이제 공학 분야를 하다가 이렇게 물리학 분야를 하게도 됐고 근데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하고 나서 이제 연구실을 꾸리고 연구실 연구원들을 이제 이끌고 하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요즘에 드는 생각은 그 학문의 경계가 많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거든요. 그때 공학 분야에서 배웠던 기술이라든지 이제 실험적인 방법들도 자연과학을 공부할 때도 많이 쓰이게 되고요. 또 그래서인지 저희 연구실은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백그라운드를 가진 학생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물리학 분야뿐만 아니라 공학 분야에서 출발해서 이제 대학원을 또 물리를 하는 연구 생들도 있고요. 재료공학뿐만 아니라 전자공학, 또 컴퓨터공학에서도 많이 오고 있고 또 연구 주제도 이렇게 양자 현상을 연구하는 연구실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 방법론에 있어서 전기공학적인 방법 또 요즘에 또 많이 얘기되고 있는 컴퓨터공학에서 그 머신러닝 또 인공지능 이런 방법들을 이용해서 물리학에 적용하는 그런 연구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